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 당신이 잠든 사이 우리 몸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고혈압 뭐 환자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자,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 재발률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당뇨나 갑상선 질환과 같은 내분비 질환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수면 중에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깊어가는 불면의 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게 한다. 치매 걸릴 확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연구 따라서는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50%에서 우울증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병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면서 다시 병이 생기는 악순환. 기억력이라든지 뇌의 재생이라든지 또 주간에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던 여러 가지 독성 물질 같은 것들이 이제 제거가 되는 어떤 그러한 단계들이 방해를 받게 되고 파킨슨 병하고 그다음에 루이 바디 치매 그다음에 다기관 위축증 파킨슨 특징들이 좀 있으면서 보행 장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균형 장애가 일어나고 많은 수가 그쪽으로 발전을 해요.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잠든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른 채 아침을 맞이한다. 자도 자도 피곤한 하루. 여러분은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REM 수면 때는 활동성 수면 때는 생체적으로 횡격 막 숨쉬는 거라든가 눈동자 돌리는 거 이외에는 몸의 톤이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생한 꿈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렘수면 행동장애는. 그러니까 꿈은 꿈대로 꾸는데 몸의 톤은 떨어지질 않는 거죠. 떨어지질 않게 되니까 꿈에서 어떤 있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렘수면과 비렘수면의 단계를 반복한다. 3단계로 이루어진 비렘수면은 전신에 쌓인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간으로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이 잠든 3단계, 서파수면은 저장된 기억을 재활성화하고 다시 분포해 기억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꿈을 꾸는 단계인 렘수면 역시 기억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파수면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떠올릴 수 있는 기억, 렘수면은 애써 회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을 강화한다. 렘수면 행동장애는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잠버릇이 고약할 뿐이라며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실제로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렘수면 행동장애로 진단받은 후 14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신경퇴행성 질환을 앓았다. 파킨슨 병하고 그다음에 루이 바디 치매 그다음에 다기관 위축증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상당수가 장기간 할 때 많은 수가 그쪽으로 발전을 해요. 파킨슨 특징들이 좀 있으면서 보행 장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균형 장애가 일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진행 정도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치료 방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적하면서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지 아닌지는 이제 살펴봐야지 되는 거죠. 자려고 눕기만 하면 오른쪽 다리에 뭐라 표현하기 힘든 증상이 나타났다.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으면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환자에 따라 쑤시고 저리거나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부모님들이 예전에 잠 잘 때 발 밟아라 뭐 이런 쭈물러라 발 밟으라 이런 분들은 다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밤에 이제 누우려고 자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뭐 찌릿찌릿 뭐 이렇게 하지만 표현이 잘 안 되세요 보통. 그래서 불편감이 생기시면서 좀 심하신 분들은 또 거기다가 다리를 떨어요. 그러니까 잠이 올라오고 그럴 때 상당히 방해를 주고 있죠.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의 일종으로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 인자다. 수면 무호흡이 심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배 정도 높은 걸로 돼 있고요. 계속 숨을 못 쉬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자꾸 잠을 깨게 되고 그러면 우리 그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교감신경계라는 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교감신경 자체가 심장에 많은 부담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맥도 유발하고 혈압도 상승시키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저산소증이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새벽에 또 혈압의 상승에 의해서 뇌졸중 위험도 증가할 수가 있는데 뇌졸중 병력이 있었던 분들이 자꾸 그런 반복적인 저산소증하고 교감신경계 활성화하고 혈압의 상승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뇌졸중의 재발 위험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때 기도가 막히면서 생기는 수면 무호흡증은 산소 공급을 방해해 저산소증을 일으킨다. 저산소증이 반복되면 각성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교감신경계가 더욱 흥분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온몸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한다. 이 과정에서 혈관벽이 손상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진다. 수면 무호흡증이 급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유다. 혈관 수축이 일어나면 혈압이 상승하면서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 부정맥의 위험 또한 높다. 교감신경계가 흥분할 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수면무호흡증의 흔한 이비인후과적인 어떤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코 막힘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코가 막히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같은 어떤 공기를 들여 마실 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큰 힘으로 우리가 호흡을 들여 마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구인두라든지 하인두 쪽에 폐쇄가 좀 더 증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가 막히게 되면 우리가 결국 입을 좀 자연스럽게 벌리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구강호흡 자체가 우리 이제 턱이 좀 입이 벌어지면서 턱이 후방으로 밀리게 되고 혀가 따라서 이제 같이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구인두라든지 하인두 부분이 더 막히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모두 숨쉬는 통로가 막히면서 생긴다. 잘 때 기도가 50% 이상 막히면 압력이 증가해 입천장과 목젖이 진동하는데 이때 나는 숨소리가 코골이다. 기도가 완전히 막히면 산소가 통과하지 못하는 수면 무호흡 상태가 된다. 이때가 되면 우리 몸은 숨을 쉬기 위해 잠에서 깬다. 아래턱이 작은 일명 무턱의 경우에도 기도가 좁아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는 그런 인자 중에 목둘레도 굉장히 유용한 지표고요. 복부둘레, 허리둘레도 유용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목둘레가 뭐 43cm, 정상 성인 남자는 경우는 43cm 이상인 경우에는 더 발생 빈도가 높다 이런 보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지표는 따로 있다. 턱 끝에서 목의 가장 깊은 곳인 윤상연골까지 일직선으로 그어 목젖과의 거리를 재보면 된다. 이 거리가 1.5cm 미만이면 수면 무호흡의 위험이 크다. 15 이상인 사람들은 고혈압이 없더라도 나중에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3배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면 무호흡 자체가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수면 무호흡을 치료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29% 감소하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 자체가 어떤 그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 재발률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면 무호흡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수면 중에 호흡이 멎게 되는데 그러한 지속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체내에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몸 속에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호흡 중추에 어떤 신호를 주어서 호흡을 하게끔 하는 어떤 각성을 유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수면 중에 환자분은 실제로 내가 이제 잠에 깨서 일어나시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뇌파상에는 반복적으로 각성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임장환 씨는 편도선이 남들보다 큰데다 입천장의 뒤쪽 부분인 연구개가 처지면서 수면 무호흡증이 생겼다. 먼저 만성 비염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고주파 열 치료기로 부어있는 하비갑계를 부분 절제한다.
기도를 맡고 있는 편도는 완전히 제거하고 아래로 처진 연구개는 일부 제거한 후 봉합한다. 마지막으로 비대해진 혀뿌리를 고주파 열치료기로 부분 절제하면 막혔던 기도가 넓어지면서 수면 무호흡 증상이 사라진다.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 상기도 쪽의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신경에 의한 조절 기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발이 될 수가 있고 또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다가 체중이 늘게 되면은 특히 목 주변이라든지 중심부 체관 쪽에 비만이 생기게 되면 상기도 근육의 내경이 좁아지면서 재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만하게 되면요. 일단은 그 이 구강 구조에서도 구강 내 우리 연조직 부위에 지방이 많이 끼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연조직의 두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두께가 증가한 연조직들은 기도를 막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혈관 내벽에도 이제 지방층이 자꾸 끼게 되면은 그런 지방층에 의해 혈관 벽이 점점 두꺼워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기도의 벽도 점점 두꺼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근육의 탄력도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를 활성화시켜서 기도를 열어줘야 되는 그런 기도 확장근이 탄력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게 진행이 되다 보면 또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환자 개개인의 치아 상태에 맞춰 제작해 잘 때만 착용하는 이 장치는 턱의 위치를 바꿔줘 수면 무호흡증을 완화한다. 별다른 원인이 없어도 누운 상태에서는 아래턱이 뒤로 밀리면서 기도가 좁아진다. 구강 내 장치는 아래턱을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 기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턱이 후방으로 위치하거나 턱이 후퇴된 경우에는 당연히 기도가 좁아지지만 정상적인 턱의 위치에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기도 벽이 좁아지거나 기도의 공간이 좁아지면 턱을 앞으로 빼내는 장치에 의해서 기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용이하게 되는 거죠. 구강 내 장치 치료의 적응증은 단순 코골이부터 중등도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임상에서는 뭐 아주 심한 경우에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라도 수술에 적응증이 안 되거나 또 수술 치료를 거부하거나 우리가 흔히 쓰는 양압기 치료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에는 구강 내 장치 치료를 권유하게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양압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번거롭고 불편해도 매일 밤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무호흡 저흡수 지수를 얘기할 때 중등도 이상은 양압기를 당연히 권장해요. 양압기를 권장하는 이유가 결국은 인두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좁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분들이. 근데 수면 중에 그게 더 처지면서 막히는 현상이에요. 마스크를 써서 공기 압을 집어넣는 거죠. 공기 압력을 집어넣으니까 계속 집어넣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좁아진 상태가 펴진 상태로 펴진 거예요. 공기 압력에 의해서. 양압기 치료는 일단은 치료의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공기가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압기를 장착하고 있으면 항상 기도는 열리거든요. 기도는 넓혀지게 돼 있는데 장착을 하기가 힘들고 지속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고통. 수면 장애로 뇌가 깨는 일이 잦아지면 뇌 기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인지 기능 중에서도 이런 주의 집중, 그다음에 뭐 기억, 그다음에 실행 능력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수면 무호흡이 해마 위축을 뭐 어쨌든 유발시킨다라는 얘기는 보고는 있죠. 해마라는 거는 기억력에 가장 중요한 해부학적인 구조물이거든요. 수면 무호흡하고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저하하고 연관시킬 수는 충분히 있는 거죠.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50%에서 우울증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당연한 게 뇌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계속 피곤하고 계속 뭐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가라앉거든요. 수면 무호흡이 뭐냐 하면은 인두가 막히는 거란 말이에요. 거의 막히든지 막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흉곽이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숨을 이렇게 쉬려고 그럴 때 흉곽을 넓히면은 음압이 생기는데 식도는 흉곽 안에 있는 거고 위는
복부 쪽에 있는 거니까 음압이 더 생기면은 그쪽이 더 그쪽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압력의 차이에서 더 역류가 더 심할 수 있고 자고 나도 항상 머리가 띵하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되게 뭐 그런 분들이 대개는 자기 혈압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되게 이제 고혈압이 웬만큼 심하지 않아서는 두통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적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래서 자꾸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계속 아프신 그런 분들은 한번 의심해 봐야 되고요. 또 이제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낮에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졸림 증상이 심하거나 운전할 때 좋은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테레비 볼 때마다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은 한번 꼭 의심을 해 봐야 되고요. 일을 가는 거는 나의 근육이 계속 수축되거나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동안에 충분히 근육이 이완돼야 되는데 이완되지 못하고 긴장이 되고 수축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뻐근한 증상이 발생하죠. 밤에 수면을 하면서 자는 동안에 마치 낮 동안에 운동을 한 사람처럼 뻐근한 증상이 이제 잠을 깨면서 느껴지는 거죠. 코골이랑 수면 무호흡증은 근육이 너무 이완돼서 늘어져서 생기는 거고요. 이갈이는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긴장되고 수축돼서 생기는 건데 장치를 장착함에 의해서 윗니하고 아래 위치하고 아래치아가 맞부딪히는 걸 좀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저작근의 활성도를 줄여주고 그러면 이갈이의 강도나 빈도가 조금 감소되고요. 또 이갈이로부터 치아나 턱관절을 좀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과 질환은 전부 다 수면장애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는 우울증은 잠을 너무 많이 자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또 자다가 깨기도 하고 꿈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불안장애도 그렇고 강박장애도 그렇고 만성적인 불면증이 지속됐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셨다고 찾아온 분들도 꽤 계시고요. 잠을 못 자면 못 자는 것이 가져오는 여러 여파 중에 우리 몸에 이제 코티졸이 올라가고 코르티졸이라는 것이 이제 내 몸에서 염증 반응이라는 걸 더 많이 일으키게 해서 염증 반응성 질환, 혈관 내 다 염증이 생기니까 심혈관계 질환도 더 잘 생기고 당뇨도 더 잘 생기고 치매도 더 잘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요. 불면증이 있다고 무턱대고 수면제를 복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수면 유도제는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 수면 유도제들은 의사들이 걱정하는 거는 내성보다는 그 약의 상호작용이 되게 많은 약이라서 부정맥약, 뭐 고혈압약 이런 약들이 그 약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부작용을 겪을 확률이 올라가서 그게 위험한 거죠. 술은 드시면 잠이 시작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점점 잠의 질을 나쁘게 하고 꿈을 늘리고 더 조각을 내서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수면제보다 훨씬 더 내성이 강해서 한 두 잔 먹고 잘 자는 경험을 평생 할 수는 없어요. 한 두 잔 먹고 잘 자는 경험을 길어야 한 1년 하고 그 뒤에는 한 두 잔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수면제를 드시라는 표현을 하죠.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수면장애는 병을 치료하는 노력 못지않게 수면 습관을 바꾸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규칙적으로 잠을 자라. 규칙적인 시간에 잠을 들고 깨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 그다음에 방안이 조용해야 되고 컴컴해야 되고 침대 위든 어쨌든 요 위든 에? 거기서 딴 일 하지 말라. 딴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장소가 일을 하게 되는 장소가 되거든요. 자려고 할 때 잠이 안 오면은 나가서 신문을 보든 뭐 책을 좀 보든 TV 프로그램을 보든 좀 보다가 졸려고 오면은 그때 와서 자라 이거죠. 그리고 자려고 할 때 어쨌든 아무 생각을 가지지 말라. 밤늦게 운동하지 말라. 밤늦게 운동하면은 교감신경계가 흥분돼갖고 흥분성이 되니까 잠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사소한 거지만 그 사람의 삶의 질에는 영향을 꽤 미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사는 것보다는 수면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다.